살아가는 삶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날아가는 날 행복이 가득해 내게 사랑이 가득해 죽게 들리는 삶의 예배 예수님과 나의 배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얘들아 나 좀 봐줄래? 야 나 좀 봐봐. 나 이러고 왔다고. 얘들아 나 이러고 왔거든? 보이니? 자 오늘 더 집중 잘해줄 수 있죠? 자 우리 다같이 초등부 집중하는 박수로. 아유 잘하네. 아유 잘했어요.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예배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드리는 것 좋지만 경건하다고 막 이렇게 인상 쓰면 안 되지. 그치?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고요하고 우리가 조용히 예배 드려야 하지만 조용하다고 졸면 안 돼. 알겠지? 조용하지만 우리는 집중 있게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율동을 올려드릴게요. 다 같이 일어서. 자, 한번 말하면 들어라, 얘들아. 나 무기 있다. 응? 한번 말하면 들어. 일어서. 자, 우리 찬양 음악 주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좀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어우 짝꿍도 지었구나 너희들. 좋아요. 옆에 짝꿍 한번 지어보세요. 더 닮아가길 원해요. 어우 좋았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아멘. 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준비하시고 짝꿍을 빨리 정해봐 얘들아. 짝꿍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웃으면서 해야지. 더 닮아가길 원하는 얘들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 찬양을 몇 주째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몇 주째 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 몇 번? 2주 땡. 3주. 지금 3주째 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 찬양을 왜 이렇게 세 번이나 계속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 닮고 싶어서. 이번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제가 선생님이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정말 계속 가슴에 와닿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바꾸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을 정말 가슴에 새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찬양을 우리가 외울 때까지 계속할까?
새로운 찬양도 하겠지만 그래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앉아볼까요? 오늘은 내가 좀 다리가 아픈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할게 얘들아. 빨리빨리 진행할게. 자, 우리 오늘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다리를 다쳐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기도로 그리고 또 힘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찬양합니다. 공생애 기간 즉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시면서 가신 세월은 3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 하셨던 일은 정해져 있었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 살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다른 사람도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시다 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살래요 라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변화하게 하시고 변화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맡기며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 우리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6학년 2반 박예은 어른이 나와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했으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키가 자랄 듯 지혜도 쑥쑥 자라게 하시고 천국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선생님과 친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혹시 오늘 새로운 친구나 등반하는 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우리 초등부의 총무이신 이종범 선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2024년 초등부 표현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초등부입니다. 초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사순절 기간에는 말씀 달력을 따라 묵상하고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에 예배 후에 부활절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반별로 선생님과 잘 회의하신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초등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부에서 청년부까지 매일 성경 200 말씀 암송집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초등부는 한 주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가장 많이 암송한 친구에게는 큰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이를 다 나눠 드렸어요. 이거는 말씀 암송집의 책갈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봉헌 찬양 영상 촬영이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친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예물드리는 모습을 촬영 중이니 영과 진료를 예배드리면서 정성껏 예물드리는 초등부가 됩시다. 신학성경 1등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신학성경에 1등한 어린이들에게는 연말에 시상이 있으니 또 이것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헌금 봉헌 찬송과 헌금 봉헌을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다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시 예배 전에 내 마음 가운데에 화가 나는 마음이나 다른 생각이 나는 것들, 혹시 마음 아픈 것들 다 예수님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손길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예물을 드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우리가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이 자리를 떠나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늘 칭찬받는 귀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신약성경의 두 번째 책이죠. 마가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는 우리 아가페 찬양대회의 온 땅이여 여호와께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 우리 목사님의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가페 차장대를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무장이 되어 있네요. 무장이 되어 있어. 자, 우리 비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초등부.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초등부. 둘, 말씀을 깨닫는 초등부. 셋, 말씀을 실천하는 초등부. 넷,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누는 초등부. 이런 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가 살아있어야 돼? 아멘이 살아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자,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챈트, 새로운 챈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모두 모두 모여봐. 모두 모두 여기에. 하나님 말씀 들어봐. 주님의 사랑 여기에. 1, 2, 3, 4.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저를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더 큰 목소리로 암송 Let's go.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우리 똑똑한 초등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 초등부 도전할 사람 일어섯 자 셋 둘 하나 자 틀어주세요. 모두 모두 모여봐. 모두 모두 여기에 하나님 말씀 들어봐. 아이고 잘하네. 1, 2, 3, 4.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저를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소리로 돼야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잘한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이웠다. 아멘. 아멘. 박수 10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초등부가 진짜 수준이 있다. 너무 잘하는데 최고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 뭘 어떻게 드린다고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목사님이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말씀 중에 생각나는 거 내가 얘기할 수 있다. 뭐 얘기했는지, 목사님 뭐 얘기했는지 얘기할 수 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 자신 있게 든 사람 시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 제일 자신 있게 들었어요. 자, 일로 나와보세요. 일로 나와보세요. 자, 일로 나와보세요. 자, 뒤로 돌아. 이거 EV 아닙니까? EV? EV네요. 자, 한번 이름 얘기해 주시고. 전혜원. 네, 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해요? 지난 시간의 말씀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박수! 일로 오세요. 맞는 또 이야기입니다. 자, 와, 고래밤. 뽑아 뽑아 뽑아. 이야, 박수. 자, 그러면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할 수 있다. 하나, 둘. 자, 내리시고. 하나, 둘, 셋. 아, 이거 가위바위보 해야겠다. 가위, 가위바위보. 자, 가위. 누가 남았어? 주먹, 주먹 손 들어. 가위바위보. 자, 가위만 일어서세요. 가위만 일어서. 가위만 일어서. 지율이 이기지 않았어? 자, 혼자 남았어요? 자, 누구 남았어요? 뒤에 없죠? 자, 한번 얘기해 보도록. 둘 다 살이 빠져서 이제 구분이 잘 안 돼. 자, 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이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예찬. 네, 예찬이었군요. 자, 정답이 아니라 얘기해 보세요. 팔복. 팔복? 정답입니다. 우와. 자, 이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가져가세요. 와, 장난감을 제끼고 예, 과자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팔복 중에서 내가 지난주에 이거 하나를 했다. 이거 하나 했다.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아니야. 있어.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오, 우리 두 친구가 있는데 다 나오세요. 두 친구. 두 친구 다 나오세요. 예, 다 나오세요. 형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자, 뒤로 돌아. 6학년 친구랑 5학년 친구가 나왔네. 뒤로 돌아. 은혜 많이 받았죠? 성경학교 때. 자, 우리 엉아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갔어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갔어요? 어딜 따라갔어요? 잘 따라갔어요. 어딜 잘 따라갔어요? 몰라요.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을 따라갔어 그냥?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웠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네. 내 힘으로 돼요? 잘 안 돼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한테 도움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게요. 박수! 자, 자, 우리 누구 먼저 뽑을래? 가위바위보. 가위. 먼저. 야, 먼저 하래. 야, 진짜 착하다. 오! 이거 없어도 발표한다.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안 해? 별로 없어? 알았어. 여기 10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달란트씩.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그 팔복으로 목사님이 세상을 좀 바꿔달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악하고 이상이 나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팔복을 실천한 사람이 되자 기억을 하세요. 꼭 이번 주 일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에는 기본적인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뭘까요? 주일. 아, 이렇게 집중을 못해서야.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은 뭘 잘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여러분들, 왜 주일 예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세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정말로? 아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시간을 다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일에 누구 앞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뭘까요?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자, 뭐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원래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를 지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편지로 막, 사랑의 편지를 적으셨어. 그게 뭐예요? 우리한테 남겨진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뭐를 통해서 하는 거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은 그건 진짜야 가짜야?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하진 않죠.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 많이 봤죠? 목사님 일부러 그림을 찾을 때 똑같은 걸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죠? 우리 엉금함이랑 똑같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야? 지켜야 될 것은 뭐야? 헌금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헌금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까?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까?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오래간만에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예루살렘, 아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있죠.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자,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은 어디죠? 갈릴리 지역.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디예요? 이 밑에 예루살렘 부근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수도는 이제 저 위에 있는 이제 테라비브인데,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성전의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핵심이었어요. 예루살렘 어디 있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사해바다 옆에 있습니다. 위에.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아까 목사님이 뭐가 있다 그랬죠? 중요한 시옷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 뭐가 있어? 성전. 다음 넘겨주세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엄청 컸어요. 엄청 컸어. 왜냐하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막 주변에 막 커다닥닥닥닥 할 정도로 엄청나게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은. 자,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여인의 뜰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또 한쪽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구분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여기는 남자가 한 칸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디가 있습니까? 성소. 그리고 성소 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요, 이쪽에 앉아 계세요. 이쪽, 이쪽에 앉아 계시면서 보시는 겁니다. 왜 보시냐면요, 이 여인의 뜰에 다음 넘겨주세요.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저런 헌금함 모양이 아니라 나팔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넓은
탁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긴 헌금함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여기에다가 헌금을 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헌금하는 모습,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탁 지켜보셨어요.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옆에 제자들도 있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헌금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헌금하나?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헌금할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딱 봐도 어떤 사람이야? 아, 부자, 부자. 이 사람은요, 옆구리에다가 돈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헌금을 하냐 하면은, 야, 이리 봐, 나 헌금한다. 차, 나 헌금한다. 나 헌금한다. 헌금해. 진짜 다 봐, 빨리. 이러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헌금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아까 목사님 말했던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 이렇게 이렇게 넓게 벌려져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게 쇠로 만들어져 있어. 자, 보세요. 쇠로 만들어져 있는데 쇠 동전들이 두두두두둑 떨어지면 조용하게 굴러갈까요? 아니면 타다다닥 소리가 날까요? 타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조금 넣는 사람은 팅 소리가 나고 많이 넣는 사람은 후루룩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딴 데 보고 있다가도 후루룩 소리가 나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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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하는 거야 도대체 두루루루루루루루 막 계속 들어가 막 계속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만 보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 부자가 헌금을 막 쏟아 넣으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엄청 대단해 믿음이 엄청 좋은가 봐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고 다음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네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아줌마가 나타났어요. 이 아줌마는 옷을 딱 보면 돈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옷이 막 뜯어져 있고 어려워.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결혼했던 남자, 내가 결혼했던 이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 과부라 그래요. 가난해요. 돈도 없어요. 오늘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 손에 부자처럼 커다란 주머니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손에는 뭐가 있어요? 두 랩돈이 있어요. 헌금함 앞에서 고민했을 것 같아.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했을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두 랩돈 문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두 랩돈은 1, 2, 3, 4 중에 얼마에 가까울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냥 얘기해 볼게요. 시작. 얼마에 가까웠겠어? 천 원에 가까워요. 맞아요. 천 원에 가까워. 정말 작은 돈이. 전 재산이 뭐야? 천 원이야. 전 재산이 천 원이라니까? 전 재산이 천 원이라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만 드렸을까요? 그냥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울면서 드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드렸을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 내가 가난해도요 내가 없어도요 나 하나님 제일 먼저니까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넣었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곱게 넣어서 드렸겠어요? 곱게 넣어서 드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왜? 아까 떨어지는 소리가 어떻게 나겠어? 두 개 넣었으면 팅팅 끝이야 끝. 다른 사람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보셨어요. 과부 연금 드리는 모습을 딱 보셨어요. 그 제자들한테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음 넘겨주세요. 두 사람이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부자의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떻게 했다? 많이 넣었다. 아, 많이 넣었다고? 조금 넣었잖아. 무슨 소리야? 그들은 다 많이 있는 중에 넣었거니와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많이 넣었다. 너가 제일 바른 모습으로 너가 제일 내가 원하는 헌금을 드렸다 라고 누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거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헌금을 할 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무엇을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무엇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들은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 죽을 나를 대신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많은 세상에 많은 것들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값 없이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행동이 바뀝니다.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죠. 행동이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헌금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그냥 구겨진 돈 대충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나님 그냥 다 드리니까 안 드리면 창피하니까 드릴게요 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한 주 동안 내가 정말로 깨끗한 돈으로 준비해서 깨끗한 예물로 준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만큼인데 너무나 작지만 그래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두 손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요 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보라는 거예요. 모세님 알려줄게요. 반드시 헌금은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구겨진 거 찢어진 거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한 손으로 넣지 말고 꼭 두 손으로 드리세요.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초등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여줄게요. 다음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다고. 근데 알려줄게. 어떤 헌금이 있는지. 첫 번째로 주일 헌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주일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뭐예요? 주일 예물이에요. 다음 짧게 할게요. 10분의 1 이게 써있는 게 뭐예요? 11조예요. 11조는 목사님도 하고 다 합니다. 철저하게 해요. 목사님 11조 더 드리면 더 드렸지 덜 드리진 않습니다. 내가 까먹은 게 있을까 봐 조금 더 플러스해서 드려요. 깨끗한 돈으로 드립니다. 꼭 깔끔한 돈으로 드려요. 보세요. 10분의 1은 뭐냐면 11조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돈을 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중에 원래 만 원 전체가 하나님 건데 그 중에 몇 분의 몇을 하나님께 드려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와?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어렵죠? 선생님들이 하는 분들이 선생님들 다 하셔요. 11조 다 하셔요.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얼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20만 원. 그거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뭐라고 써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입으로 말로 기도로 감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줄 알아야 되냐면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되었을 때에 결혼을 했을 때에 학교에 합격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감사의 헌금을 드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감사 예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 다 못 지켜도 괜찮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에 아 이런 예물이 있다고 목사님이 얘기해줬지 알려주셨지 라고 하면서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억지로 내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즐겨서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사랑하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많이 후두둑 파다닥 떨어지는 그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보면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고 덜 한다고 하나님 뭐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자. 여러분들 겉모습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주일날 나올 때 지저분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정성껏 몸을 단장하고 준비를 하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준비된 상태에서 드린다는 얘기는 마음도 준비가 되고 겉모습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떤 상태에서 드려야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상태에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싸운 그런 일이 있다면 형제와 뭐하고 나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화해하고 나서. 왜? 내 마음에 죄가 있고 내 마음에 화가 있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세요. 그것도 준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것, 적게 드리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느냐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할게요. 이게요 알려준다고 바리새인 율법학자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게 헌금이에요. 여러분도 헌금하는데 마음이 막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아직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려워요.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이제부터는 예물을 드릴 때에 대충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한 주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부자처럼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부자처럼 드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겉모습으로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아, 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괜찮다고 다독여 주세요.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결단하는 친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난한 과부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